자, 그런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지금까지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태원의 또 다른 클럽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. 특히 그곳은 이태원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클럽 가운데 하나로 주말에는 수천 명이 몰리는 곳입니다. 계속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. 서울 이태원의 유명 클럽 메이드입니다. 움직일 틈 없이 빽빽이 선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어댑니다. 지난 2일 새벽 이 클럽에 들른 20대 남성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로 추정되는 용인 확진자가 1일 밤부터 2일 새벽 들른 클럽은 킹클럽을 포함해 모두 5곳인데 A씨가 방문한 클럽 메이드는 여기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두 사람의 동선은 겹치지 않았습니다. 확진자가 들렀던 이태원 클럽입니다.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문이 이렇게 비치돼 있지만 손님들로 뒤엉킨 내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. 안에서는 뭐 10종 팔고 걷고 있다. 10명 중에 한두 명 마스크를 썼다. 사람이 몇백 명이 있다 보니까 시집 거주시키는 분들은 저희가 다 캐치를 해서 다시 쓰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특히 이곳은 주말마다 수천 명이 몰리는 이태원의 유명 클럽으로 알려졌는데 주 이용객이 활동량이 많은 20, 30대인 만큼 대량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용인 환자가 간 적이 없는 다른 클럽을 갔다가 확진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. 용산구 20대 남성은 지난 4일 밤 이태원의 클럽 형태인 피스틸 주점을 들렀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지인들과 홍대 주점을 들른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 부근 유흥시설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